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열심히 잘 진행하다 보면 언젠간 제 자녀도 해외로 유학을 갈 수 있겠구나. 뼈가 빠지도록 일했습니다. 네, 정말요. 그런데 2019년 겨울 저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미국으로 저희 큰아들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학교 보내고요. 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 학교 보내고 저는 근처 쇼핑몰들을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동료 교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전주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익히 아시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한국에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비행기 네 자리에 누워서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너무 바빴고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랴 사업하랴 정말 숨 쉴 틈이 없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는 현실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마주 앉아서 다음 달을 계획해야 하는데요. 제게 지금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예, 내일을 살아야 하는데 제게 준비된 미래가 없었구나라고 해서 주제 파악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위기에 애터미 사업이 저에게 기회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의 권유로 제품을 이용했었고 또 팬데믹 기간 안에 집에 갇혀 있으니까 집안의 전반적인 생필품을 다 애터미로 바꾸긴 했는데요.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폰서님께서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서 남는 게 시간이니 나갔습니다. 그분은 애터미 해외 사업을 하다 한국에 들어오셨고 저도 해외에서 코로나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둘의 상황은 너무 달랐습니다. 애터미를 하는 그분의 사업은 승승장구. 통장의 돈이 마르지 않는데 저는요? 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이 당장 너무 무서운데 그분은 두려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이 애터미를 기준으로 해서 당신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에 큰 힘을 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호주와 미국을 가니까요. 그 약국에 있는 모든 영양제를 사옵니다. 네. 먹지도 않은 엄마 주고 아빠 주고 저희 남동생 주고 남편 주고 다 주는데요.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외국계의 오메가3를 한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약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이 새끼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알약을 삼키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삼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게 삼켜낸 그 약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바닷속의 생선은 다 내가 먹었나 보다. 이 비린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님이 전해주신 오메가3는 몸 넘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트름을 하는데 비린내가 안 나는 겁니다. 알아보았더니 EPA, DHA 함량이 700mg, 순도가 65%.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씹어드셔도 됩니다. 이 오메가3가 한 달치가 약 7,000원입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의 제품이라면 마켓 체인지를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제품이 괜찮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저는 애터미 회원가입에서 물건을 냈을까요? 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라고 했으면 도망을 좀 더 오래 다녔을 것 같아요.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공짜로 회원가입에서 썼던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조건 없이 사업을 해볼 수 있다. 월 의무적으로 내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 게다가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해외 사업인 글로벌 멤버를 제 밑에 가입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무한 단계로 내려간다. 어떠세요, 여러분?